와, 스튜디오가 꽉 찼네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두분두 분씩 방송을 할 바쯤에 다섯 분 한꺼번에 나오신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은데 다들 반가우시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조용히 은근 종목 배틀이에요. 아시죠? 네, 알죠. 이게 각각 다섯 가지 주제를 두고 다섯 가지 이슈 안에서 각각 종목을 선정해 주셔서 저희가 총 투자 유망주 25선을 전해 드릴 텐데요. 과연 하반기 주요 이슈 안에서 어떤 또 변수를 주목을 하셨는지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정리해 볼까요?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드디어 9월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장은 금리 인하 수혜 업종 찾기에 분주하죠. 먼저 한국투자증권, KB, 하나증권 모두 IT 소프트웨어라는 공통 분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음식료, 보험, 유틸리티 같은 경기 방어주들과 또 제약 바이오 미디어 등 성장주들도 수혜 업종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와우네 파트너들은 어떤 종목을 유망주로 꼽고 있는지도 함께 들어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슈는 금리 인하입니다. 지금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연내 100BP까지 인하를 할수 있을 것이냐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첫 번째 주요 이슈 금리 인하의 주요 포인트를 두고 피벗 스웨주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다섯 분께서 과연 피벗 스웨주 어떤 종목들을 꼽아주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학수 파트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광무 파트너 HLB, 전태진 파트너 ST팜, 그리고 최수창 파트너는 네이버, 마지막으로 홍혜진 파트너는 삼성증권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제약바이오를 많이 꼽아주셨고, 그리고 금리 인하 수에 뭐 증권주에서도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다른 섹터 대비 증권 섹터 얘기 잘안 하는데,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삼성증권, 그리고 네이버는 역시 금리 인하 성장 섹터 내에서도 많이 빠진 종목이다 보니 최근에 꿈틀꿈틀대고 있죠. 자, 이 안에서 전태진 파트너의 ST팜 꼽아오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다른 이슈로 모두 입을 모아 ST팜이 닦여 있었다가, 네. 너무 이제 교집합이 크다 보니 전태진 파트너의 피벗 스웨주로 ST팜을 좀 진단을 해볼게요. 네. 왜딱이 종목을 고르셨어요? 일단은 지금 금리 인하하면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봤던 섹터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가 맞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장주가 역시나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뭐 물론 이제 ST팜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이 될수 있겠지만 대마불사 최근에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알테오젠의 흐름을 보면 가는 종목들이 좀 계속 가는 영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는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맞는 거고,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좀 계속 이런저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 공화당 공통된 정책은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CDMO, CMO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ST팜이 그래도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 지금 올리고 관련된 그 실적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블록버스터급 매출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금리 인하 수혜, 그리고 미중 갈등 수혜,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양호한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ST팜을 네.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단에 미국 생물법을 통과가 된다면 매도 여부를 결정이라는 이제 자막이 있는데 이게 투자에 대한 타이밍적인 측면도 생물보안법 통과 지금 9월에 하원 표결 네.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이벤트 안에선 적절히 비중을 그렇죠. 조절했다가 샀다를 반복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이게 9월 달에 하원에 대한 결정이 나오는데 결국 그 대통령 승인까지 나려면 올 연말까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슈에 따른 그 모멘텀을 활용해가지고 비중을 줄이고 수익실현을 했다가 다시 또 저점에서 네. 한번 매수해보는 전략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뿐만이 아니라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 안에서도 ST팜 주목이 되는 만큼 일단 그 이벤트에 따른 비중 조절도 같이 좀 하면서 지켜보자 대응 전략도 꼽아주셨고요. 홍혜진 파트너도 오랜만에 이제 저희 오후 방송 나오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삼성증권 그리고 증권 섹터도 뭐 기대감이 있겠나나 우리가 뭐 바이오 보고 뭐 2차전지 보고 그리고 사실 이런 뭐 금리 인하의 섹터 내에서 이제 성장 섹터를 많이 보는데 증권 섹터에서 그것도 삼성 증권을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궁금하네요. 앵커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주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시장에서 사실상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될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는 업종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회원분들께 그런 말씀 좀 드리거든요.
지금 내가 사고 싶지 않은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저기서 떠드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초대박의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관심 없는데 그 종목들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상황들. 이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동안의 PF 부실이라든지 어떤 실적 우려감 때문에 상당히 조금 다른 어떤 금융사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제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연간 상승폭이 한 60-70% 정도 좀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삼성화재 같은 삼성생명 같은 이런 어떤 손보사나 생보사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한 30-40% 정도 좀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증권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22% 정도 좀 올랐습니다.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연간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많이 못 갔다라는 건데 그 많이 못 간 이유가 결국에는 어떤 PF 부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요. 2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3,300억 정도 수준 에서 예상을 좀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어떤 PF 부실에 대한 우려감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의 상승폭이 조금 제한됐기 때문에 느지막이 좀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보험이라든지 은행 같은 경우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했지만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어떤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11월 달에 아마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8-9%로 굉장히 고배당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인데 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증권이 지금 자리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삼성증권 차트를 보고 살짝 반성을 했어요. 증권 섹터 전반적으로 차트가 견조해요. 그렇죠. 오, 몰랐어요. 네, 그래서 삼성증권. 자, 지금 우리 금리나 수혜가 기대되는 총 다섯 종목을 쭉 꼽아봤는데 여기서 성격 나오지 않습니까? 다들 보는 이제 그 금리나 수혜 좀 바이오가 많은데 그 안에서 뭐 네이버는 뭐 그래도 성장 섹터 내에서 같이 주목이 되니까 삼성증권, 증권주 남들 안 보는 거 보겠다 해서도 저는 성격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금리나 수혜 중 각각 총 다섯 종목 꼽아주신 만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